네, 강준현 선수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승리하신 게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. 네. 경기 후에도 소감을 말씀하셨지만은 또 격투기 팬분들 통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승리 소감 네.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일단 제가 이기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네. 상대 선수가 세계 레슬링 선수라서 네네. 정말 힘들고 알았는데 준비 잘 해가지고 네.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네. 정말 기분 좋고 네. 아직도 알딸딸하네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진짜 충격적인 KO 승리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모두가 놀랐을 텐데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 KO 장면도 너무 놀랐지만 그 전에 그 눈부상이 네. 경기 시작부터 그 카메라 멀리 보일 때부터 확연하게 보여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눈 상태가 좀 어떠신지. 처음에 딱 맞았을 때 앞에 흐릿해가지고 네. 저도 쫄았었습니다. 그런데 또 약간 더 침착하게 해가지고 네. 상대방이 약간 네. 내가 집중 안 하고 뭐 네. 끝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더 집중하고 좋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순간 막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. 그랬겠네요. 진짜 되게 여러 순간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신기하던데요. 아, 대단합니다. 그 악발이 상대한 느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펀치 파워도 엄청 세 보이고 압박도 되게 잘하긴 했거든요. 네. 처음에 생각보다 키도 크고 이래서 제가 스텝 밟으면 네. 약간 뭐 따라올 줄 알았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. 압박감도 좋고 네네. 키는 그렇게 생각보다 안 컸던 것 같습니다. 네. 페이스오프 할 때 네. 이렇게 마주 봤는데 네. 와 진짜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그때는. 그때는 크고. 네 그때는 정말 크다 느꼈는데 네. 막상 링에 올라가서 네. 제가 먼저 들어가고 네. 악발 선수 들어왔는데 네. 할만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더 긴장이 더 풀렸던 것 같습니다. 대단합니다. 그 메이디전 때 아무래도 본인이 진짜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죠? 나 작년 때 본인 때문에 또 이렇게 깨알같이 제2의 아버지와 같은 작년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세컨으로도 그 장재영 관장님도 정말 고생하셨잖아요. 네, 와주셔가지고 네. 뒷바라지 주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저 식비가 많이 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. 네, 그럴 수도 있죠. 비싸니까 물가가. 네. 자, 그리고 그 인스타 보니까 이란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. 아, 네. 네. 어떻게 어떤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시던가요? 응원해 주신 분도 있고, 네. 아,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고, 부모님 안 부물으시는 분들도 있고.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네, 막 중지 이모티콘이라든가, 뭐, 아, 뭐. 네, 응가 이모티콘도 막 많이 아낌없이 보내주시고. 맞습니다. 말 부모님 안부까지 물어준 몰랐네요. 네, 많이 물어보시던데요. 참 이게 세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, 나라 상관없이.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격투기 커뮤니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중 격투기 카페, 엔디오 카페. UFC 네. 공식 카페, 엠마스터 카페, 세컨드 펀치 카페, 그리고 UFC 매니아 카페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카페들에서 되게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분들이 덕분에 또 많이 경기를 더 봐주신 것 같고 네. 그 정회원분들하고 네. 또 장윤태의 파이트쇼 구독자분들의 그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이종격투기 카페, 엔디오 카페, UFC 공식 카페, 엠마스터 카페 세컨드 펀치 카페, UFC 매니아 카페, 정연분들하고 장윤태 파이트쇼 구독자분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할 점 찾고 해서 좋게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좀 회복을 빨리 좀 해야 뭐 다음 경기에 대한 저희가 뭐 공지라든가 네. 공식적인 언급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상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왕호 프로모션의 같은 일원으로서 뒤에서지만은 또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거 강지원 선수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 네. 좋겠습니다.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아닙니다. 승리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. 강지원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